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피미입니다. 후! 아유, 하기 싫어. 오늘은 SL 시즌부터 트렌드로 자리 잡은 워크웨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내용이긴 하지만 입문자분들, 아니면 워크웨어 맛만 한번 봐볼까? 이런 분들이 가볍게 알아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옷을 입을 때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살짝쿵 알고 있으면 재밌다고요. 자, 그럼 워크웨어 매력 맛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자, 우선 워크웨어는 말 그대로 일할 때 입는 옷. 도시화 및 산업화가 발달되던 시절, 산업화 이전에 비해 위험 요소가 많아진 만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기능을 발전시킨 옷들이에요. 작업복.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워크웨어가 트렌디하게 자리 잡은 이유에는 셀럽분들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엔 하이엔드 브랜드부터 워크웨어를 평소 잘 다루지 않았던 우리 국내 브랜드들까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개성에 맞춰서 워크웨어를 풀어나가고 있죠. 사실 워크웨어는 매니아분들, 기존 소비층이 꾸준히 입는 장르이기도 하고 활용하는 아이템이 꽤나 클래식해요. 또한 사람의 체형이나 분위기를 엄청 크게 타진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워크웨어는 좀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웨어 의류의 특징은 당시 노동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님 캔버스 몰스킨 등 좀 탄탄한 단단한 소재를 활용해주는 것과 도구를 편하게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워크웨어 장인분들 패션을 보면 따라하기 힘들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도 쉽게 워크웨어 찍먹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만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Stalkers. 먼저 워크웨어를 대표하면서 요즘 핫한 워크자켓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렌치 워크자켓 그리고 카라트의 디트로이트 자켓 스타일이 가장 많이 보이기도 했고 입문하시기 쉬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옷에 관심이 좀 있으셨다면 많이들 보셨을 프렌치 워크 자켓. 프랑스 노동자분들께서 입었던 의류로 블루 컬러가 특징적이고 탄탄한 소재를 활용하고 아웃포켓이 좀 많다는 특징이 있죠. 프렌치 워크 자켓은 담백한 맛이 있어서 티셔츠, 셔츠, 스트라이프, 면, 데님, 치노 등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다 꺼내 입으시면 잘 어우러져요. 특히 시그니처적인 블루 컬러는 생각보다 매력적이라서 도전하시고 싶은 분들은 도전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블루 컬러의 프렌치 워크 자켓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 싶다. 그렇다면 무채색 톤이나 베이스 컬러 톤의 워크 자켓으로 입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소재적인 변화를 줘서 색다른 감성을 내주는 것도 좋은데요. 코듀로이 스웨이드 레더 이런 워크 자켓은 좀 묵직한 느낌, 고급스러움, 우아함을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또 워크 자켓에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이 빠질 수 없죠. 워크웨어 트렌드에 큰 기여를 한 친구. 프렌치 워크 자켓과는 다르게 지퍼로 여밈이 들어가지고 아웃포켓이 아닌 립포켓으로 들어가주는 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카라트 제품은 새 상품부터 중고까지 가격이 이제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죠. 그래도 요즘 이런 형태의 DNA를 가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클래식한 느낌으로 치노 팬츠, 코튼 팬츠를 이용한 단백룩에 활용하실 수 있고 여기서 좀 더 편안하게 후드로 좀 캐주얼하게 풀어주는 것도 좋죠. 또 체크 셔츠를 활용한 감성룩도 추천드리는데 이럴 땐 좀 차분한 컬러로 전체적으로 무채색으로 맞춰주면 깔끔한 스타일링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스트릿 힙한 무드도 가능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줘서 섹시함도 완전 무궁무진하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기 때문에 내 무드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워크 자켓 하나쯤 입어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또 워크웨어 무드를 간단하게 맛보기엔 팬츠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의에 들어가는 작은 디테일이라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워크 팬츠 종류에는 뭐 양쪽으로 포켓이 들어가고 해머루프가 들어가는 카펜턴 팬츠, 아니면 허벅지부터 무릎 아래까지 한 번 더 보강을 해준 더블니 디테일, 이런 디테일들이 워크웨어 무드를 내주는 거예요. 일반 팬츠에 작은 디테일이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셔츠, 니트, 워크 자켓은 평소 입으시는 상의랑 잘 어우러집니다. 코디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줄 팬츠가 필요하시다. 그럼 이런 워크웨어 디테일 추천해볼게요. 앞서 보신 카펜터 더블니 디테일들보다 좀 더 담백하게 워크웨어 무드를 즐기실 수 있는 팬츠가 있는데 바로 데님입니다. 사실 데님이 워크웨어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중청부터 좀 탄탄하게 각 잡힌 인디고, 생지 데님 이런 건 워크웨어 담백하게 풀 수 있죠. 그리고 또 요즘 아웃포켓이 살짝 허벅지 위쪽으로 올라간 팬츠들이 많이 보이는데 요게 딱 느낌이 도구 꺼내기 쉬울 듯한 느낌? 워크웨어는 맛보되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디테일이라 요런 팬츠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Stalkers. 마지막으로 슈즈로 워크웨어
워크웨어 감성을 좀 더 낼 수 있는데 사실 워크웨어라는 무드 자체가 아메리칸 캐주얼 이 큰 범주에 속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중 워크웨어 무드를 좀 진하게 낼 수 있는 슈즈는 부츠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부츠 특유의 러프하면서 묵직한 맛, 적당히 와이드한 팬츠들과도 궁합이 좋기 때문에 워크웨어 무드는 물론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어요. 꼭 부츠가 아니더라도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있는 구두류도 활용하시기 좋은데 닥터 마틴 이런 건 너무 잘 묻지. 이외에도 이제 우리 눈에 익숙해진 모카진 아니면 하나쯤 갖고 계실 법한 캔버스 소재의 스니커즈 이런 슈즈들 워크웨어 무드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 보면 다 코튼 팬츠나 데님이랑 궁합 좋잖아. 뭐든 새로 산다기보단 내가 갖고 있는 걸 활용해보면서 워크웨어 무드 맛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명한 소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요즘 핫한 트렌드 워크웨어를 찍먹하는 듯이 좀 살펴봤는데요. 실용적인 노동복에서 2024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워크웨어. 확실히 나중에 기억 남을 트렌드일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트렌드를 꼭 따라가야 된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번 트렌드는 좀 시도하시기 쉬울 법한 그리고 너무 호불호가 강하지 않을 스타일의 트렌드라서 미래의 2024년을 다시 회상할 겸 한 번쯤 입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나중에 늙어서 2024년에요. 그때 워크 자켓 한창 유행했었지. 자, 그럼 전 계속해서 다양한 패션 이야기거리 담아올게요. 그럼 안녕! 워크 자켓 사야지.